영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첨점팀입니다. 오늘은 복분자 같은 제품 한 가지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하지만 현재까지는 사실인 현장에서 정말 많이 쓰는 제품이죠. 토션 비트를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한 가지의 생각의 변화로 정말 괜찮아진 제품 한 가지를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제스트에서 3년 전에 출시한 스텝 토션 비트.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 많이 쓰는 비트 소켓입니다. 한 개짜리 개별 구매와 10개짜리 세트로 출시가 되었던 그런 제품인데요. 이 제품의 특징은 단 한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비트 소켓에 계단을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비트 소켓은 소모품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워낙 잘 부러지니까. 현재 전동공구의 힘은 어마무시할 정도로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임팩트 드라이버의 최대 토크가 180Nm를 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요즘에는 힐티에서 출시한 300Nm짜리 임팩트 드라이버가 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 거짓말 조금 못해서 두 배의 힘이 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비트 소켓은 변화하지 않았어요. 거의 100% 임팩트 드라이버로 활용을 하는 제품인데 기본적인 제품들은 너무 잘 부러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악순환이 발생을 합니다. 어차피 부러질 거 더 저렴한 거 더 저렴한 거 더 저렴한 거 더 저렴한 걸 찾다 보니 더 잘 부러지고 더 잘 부러지고 더 잘 부러지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점점 더 퀄리티가 내려가기 시작을 했어요. 이때 제스트가 다른 생각 한 가지를 합니다. 간단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안 부러지게 만들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쉬운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의 시도 끝에 이 제품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소개를 해드릴 스텝 토션 비트라는 제품입니다. 힘을 전달하는 부분과 체결하는 가운데 부분, 시작되는 부분을 계단식으로 만들어놨거든요. 이렇게 해서 가해지는 충격이 임팩트 드라이버는 회전 반경으로 임팩트를 주면서 체결하는 방식이잖아요. 이 계단 부분이 파도 물결 치듯이 점점점점 힘을 분산을 시켜서 부러짐을 최소화시켰다고 합니다. 자, 영상 초반에 제가 이 제품 3년 전에 출시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 제품 초창기 때 출시가 됐을 때 어떻게 찍어야지 이 제품이 안 부러진다는 거를 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까를 정말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안 부러지는 게 맞긴 맞아. 내가 아무리 막 임팩트 드라이버 힘 센 걸로 쪼아보고 막 계속 쪼아보고 오래 돌려보고 해도 이게 안 부러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뭐 슬로우 모션으로 찍어봐도 뭔가를 찍어봐도 제가 뭐 전문적인 장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표현을 드리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3년을 기다렸습니다. 데이터 값이 쌓일 때까지. 제가 촬영 직전에 본사랑 통화를 한번 해봤거든요. 불량률이나 부러짐 재보건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토션 비트 관련돼가지고 말씀을 좀 여쭤볼까 하는데. 네. 지금 이 제품이 제스트에서 출시된 지 얼마나 됐죠? 3년 정도 됐습니다. 파손율이라든지 불량률이라 그러죠.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저희가 지금까지 집계된 이제 수집된 AS 거다. 네.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0.5%가 안 돼요. 0. 물론 이제 너무 하드한 상황에서 사용을 했거나. 네. 아니면 정말 뭐 이렇게 녹이 많이 쓰이고 뻑뻑한 상태에서 뭐 최소한의 윤활유체조차도 첨가를 안 하고 네? 사용해서 극한의 환경에서 사용해서 부러지는 경우가 접수된 사례는 있는데 네? 그걸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상식적인 네? 범위 내에서는 파손돼서 들어온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없다 수준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 제품을 뭐 풀거나 쪼글 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도 부러뜨린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샘플링이라는 게 필요하니까 그 불량률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0.5% 네. 미만이다. 네, 맞습니다. 이게 출시 몇 달도 아니고 3년? 네, 3년입니다. 네, 3년 됐는데 0.몇% 수준이면은 거의 안 부러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거의 안 부러진다고 봐주시는 게 맞고 네. 저희가 뭐 스텝토션이라는 어쨌든 기술을 적용해서 네. 개발을 하면서 확실히 부하에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 잡았다라고 자신하고 있어요. 부하에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 잡았다? 네.
아 이게 아무리 들어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퍼센트나서 퍼센트라서 저희도 많이 놀랬고 네. 실은 저희도 우스갯소리로 네. 제조국에 이건 실수로 만들어진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실수 개발이나 네, 모든 걸 저희가 관여하긴 했지만 네. 이 정도는 실수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요. 아 실수로 너무 잘 만들었어. 네. 아, 그런 수준이야.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0.5%가 말이 되나? 거짓말을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 말도 안 되는 수치를 거짓말로 그렇게 만들어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정말 괜찮은 제품이면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번에 이 비트 소켓이 신제품을 출시를 했더라고요. 뭐지? 사이즈를 새롭게 출시가 됐나? 아닌데? 사이즈는 보통 정해져 있는데? 모양이 바뀌었나? 이게 맞나? 300mm짜리 14mm 원 사이즈로 300mm에 비트소켓을 출시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 출시 배경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떤 철물점에 14mm 비트소켓만 주구장창 사가시는 분이 계셨대요. 너무 자주 사가시길래 왜 자주 사가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전산 볼트를 체결을 업으라는 사람이라 근데 워낙 많이 부러지니까 자주 많이 쟁여놓고 활용을 하는 편이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그 저렴한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손님이 제스트의 14mm 비트소켓을 사가신 다음에 한 달 뒤쯤 그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너무 좋고 안 부러지니까 내가 너무 잘 쓰고 있는데 내가 전산볼트 일을 하다 보니까 긴 비트소켓이 있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제품이 없냐? 생산해서 바로 출시가 됐다고 합니다. 몽둥이. 근데 이게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상황인데요. 끝에 우리가 물고 있잖아요. 위가 무거우니까 임팩트 드라이버 체결부가 조금 무리가 가지 않나요? 이건 영상과 별도로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이에요.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제스트에서 출시한 스텝 비트 소켓을 소개를 해봐드렸는데요. 이런 아이디어 제품들이 점점 많아져서 너무 저렴한 제품들이 출시가 되는 그런 일들이 조금은 적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린 제스트의 스텝 비트 소켓 10피 세트 3개와 7피 세트 3개 총 6개를 나눔의 비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어떻게 활용을 하실지 댓글 남겨주신 후 나눔의 비트 신청을 해주신 분에 한해서 제품을 보내드리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시험점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내는 걸까요?